네, 지금 보시는 제품이 킹 얼티메이트입니다. 얼티메이트. 제가 그 짧게 영상들을 여러 개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제품을 신었을 때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그 인조가죽 K-Better라는 그 소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품을 한번 신어보도록 하죠. 제가 신어본 거를 일단 보여드리긴 했었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바로 신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페라라고 주걱이 필요 없이 신을 수 있는지 정도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네. 지금 끈을 뭐 어쨌든 뭐 최대한 풀어서 발을 넣어보도록. 근데 역시 그거 주걱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타이트. 제가 지금 이 발 오른발은 그 힘을 좀 줄 수가 없어요. 이 신발 신기 해서 발을 쑥 밀어 넣어야 되는데, 예, 발 진뼈가 좋지가 않아서 쑥 넣을 수 없으니까 헤라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었을 때, 지금 이제 끈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예, 확실히 타이트한 거는 틀림없어요. 이 제품도. 지금 뭐, 이렇게 신고 끈을 조아보면, 상당히 타이트한 감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인조가죽이고, 지금 뭐, K-Better라고 불리는, 이 소재 제품은 결국 이제 캥거루 가죽을 대체하는 소재. 요서 지금 푸마가 발굴을 한 소재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푸마가 뭐 그 매트릭스 울트라에 사용되던 그런 소재들을 그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새로운 소재의 그 발굴이랄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죠.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채택된 이 소재인데요. K-Better의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특징, 제조사, 어디서 만들었냐,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K-Bett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K-Better를 지금,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제품을 이제 킹에 사용을 함으로써, 푸마 킹이라는 대표 푸마의 그 가죽 축구와 그 제품의 전통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깨졌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현실과의 타협이다. 현실과 타협인 이유는 역시 이제 환경단체, 특히 동물보호,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그 흐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푸마도 이제 그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버리고 인조 가죽으로 갔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올해 한해서 2023년에 한해서 푸마는 축구화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 종목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축구화에서는 더 이상 가죽을 올해 한해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푸마사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채택된 소재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K-Better로 만들어진 킹인데요. 이 킹에 사용되고 있는 뭐 인조가죽 자체는 푸마 자체 테스트로는 캥거루 가죽, 그러니까 뭐 가죽으로 만든 축구를 아예 안 만든다고 한 걸 보면, 올해 안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 보면 킹 플래티늄 계열의 TT나 이런 쪽에서의 그 소가죽 또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을 일단 사용할 동물 가죽 사용하지 않는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뭐 파생 모델 TT라든지 뭐 프로 TT 이런 데 사용됐던 소가죽 제품들도 전부 다 이제 올해는 생산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 K-Better에 대한 그 선호도랄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과연 이 부분이 조금 더
풀려서 올해로만 이 정책이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뭐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그 인조 가죽으로 갈 태세 전환이 거의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이 제품을 신고 있으면 이제 이전에 그 푸마에서 만들었던 플래티늄 모델 보다는 착화성은 좀 더 좋아요. 다만 제 기준으로 여전히 발볼이 타이트한 느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시 이제 발볼이 타이트함 이런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인사이드 쪽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지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목 있는 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지나치게 이제 딱 그 딱딱한 느낌, 이제 부자연스러운 느낌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가해지는 편이고 이 상태로 이제 뭐 경기에 실제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뛰면 또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어퍼 자체가 지금 주는 느낌 K-배트라는 주는 느낌 자체는 어떠냐 근데 그 이 자체로는 지금 뭐 이게 엄청 뭐 과연 뭐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대신할 수 있는가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지금 만졌을 때는 뭐 사실상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이 자체로는 그냥 일반적인 인조 가죽 느낌 뉴발란스 퓨런에 사용된 거나 뭐 이런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느낌인데 다만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 얇게 가공이 되고 얇은 30% 더 얇게 가공이 되면서도 캥거루 가죽의 터치감과 비슷하다. 근데 사실 캥거루 가죽과 터치감과 비슷하다고 하는 건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는 대개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은 안에 패딩이 두툼하게 처리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패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퍼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터치감상에서는 어퍼만 남아있고 패딩이 없는 경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공에 더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그 스트레시성은 이제 천연 가죽에 비하면 두 배다. 그 다음 내구성은 뭐 최대 10배까지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내구성이 예를 들면 인장 강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마찰에 의한 내구성이 더 뛰어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종류의 마이크로파이버가 인조 가죽, 극세사 가죽으로 가공을 했을 때 그 질긴 특성, 소재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소재가 예를 들면 K레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소재다 이렇게 하면 이 제품을 만들 때 푸마의 지금 이 가운데 밴드 부분을 이 아들러나 이런 신발들처럼 여기 이것도 전형적인 인조가죽이 뭐 100% 인조가죽 축구화잖아요. 그래서 이 인조가죽 축구화처럼 텅을 아예 이렇게 분리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런칭 모델을 전통적인 이 소재를 사용을 하되 K-배터를 사용을 하되 까만색으로 하고 전통적 킹 라인을 흰색으로 집어넣고 텅을 이 아들러처럼 아예 분리형으로 만들었으면 지금 제가 신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범용성이 훨씬 뛰어나서 더 많은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 어차피 끈을 채용을 할 건데 통을 분리시켜 놓는 거냐 아니면 통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통 리스를 만들고 여기를 신을 수 있도록 결국 밴드를 이만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턱 리스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축구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좀 아쉽다 하는 거고, 뭐, 스터드 길이나,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 뭐 이런 것들은 뭐, 딱히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뭐 볼만한 거고, 어차피 천연 구장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플레이트의 강성 같은 것도 여기가 단단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여서, 지금 이 상태로서도 이렇게 굽혀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굽혀보면 여기에 굽힘에 그 플레이트가 워낙 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스터드, 주요 스터드들 그러니까 이쪽이 안쪽거나 그 다음 바깥쪽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와 이쪽 스터드들이 지면에 닿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딱딱한 바닥에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이게
쳐든 잔디로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느낌은 훨씬 덜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착화성이 더 훨씬 더 실제보다 여기보다 더 편해지게 느끼긴 하겠지만, 인조 구장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게 썩 좋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MG 버전이 나와주면 사실은 더 금상첨화겠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이미 10분 정도 됐는데, 요 착용 상태에서 발의 저림 같은 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그 밴드가 구성하고 있는 길이 부분과 폭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발볼 정도 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길이감도 이렇게 화면 옆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가 발목이 여기가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여기가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끈이 있고 끈과 동시에 밴드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렇게.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눌러보면 뭐 일단 두 번째 발가락부터는 끝에 거의 와 있어서 앞코가 낮은 걸 감안을 하면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신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새끼 그 다음 네 번째 완벽하게 이 라인에 지금 물려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이즈는 뭐 길이와 족형 두 개를 다 거의 근사하게 맞출 수 있는 좋은 축구화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예 그냥 여기를 가위로 절개를 한 다음에 이걸 벌려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아니면 이쪽을 자르든, 근데 이쪽 어떤 쪽을 뭐 양쪽을 자르게 되면 나중에 그 이렇게 겹쳐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가운데를 잘라서 그냥 이걸 조금 더 벌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쓰시는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근데 프로 선수다 근데 이 제품 어쩔 수 없이 신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그런 방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밴드의 텐션을 더 이쪽 범위를 더 넓혀달라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 신발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뭐 굉장히 준수한 축구화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이제 푸마가 캥거루 가죽을 포기를 했다 하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캥거루 가죽을 이제 포기를 한 대신에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다 넘어가면 결국 이제 캥거루 가죽 축구화로 또 생산하는 브랜드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일본 기업들이 아마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동물 보호도 좋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애호하는 이런 천연 가죽 축구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또 천연 가죽 축구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뭐 킹 얼티메이트 제품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뭐 어퍼도 여기에 무슨 뭐 지금 여러가지 형태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는 뭐 텍스처들이라 무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무슨 별다른 사실 코팅 그립 이런 것도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밋밋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정돈된 형태다 오히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만 남겨지고 다 제거됐고, 그 상태로서 아예 또 아무것도 없었게 되면 이게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밋밋하고 너무 심심하겠죠. 그래서 뭐 뉴발란스도 디자인을 여기 폭넓게 집어넣고 하는데, 푸마도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킹 얼티메이트는 굉장히 좀 심플한 구조로,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을 쓰게 되면 뭐 제품이 굉장히 심플해지듯이 인조 가죽을 써서 심플하게 만들고 그 심플함에 이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아마 이제 그런 식의 신발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사까지 해보면 좋긴 하겠지만 이 FG 스터드 자체를 뭐 대개 보통 인조 구장에서 좀 그 이런 신발도 어쨌든 길이 들 때까지 여기에 발볼이 좀 굉장히 편해져서 굉장히 익숙해진 단계로 갈라 그러면 또 상당 시간 테스트를 또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뷰를 하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은 아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테스트를 못 해보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제품 자체로는 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다. 추후에 여기에 이제 MG가 나오게 되면
꽤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신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푸마 이 제품을 혹시라도 그 킹 얼티메이트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여기가 상당히 좁으니까 신으실 때 조금 타이트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촬영을 하는 시간이 벌써 15분 가까이 되었는데도 뭐 다른 제품과 다르게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15분 동안 신고 있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비하면 훨씬 나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실제로 공을 찬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다른 거는 뭐 여기 패딩이 돼 있거나 뭐 아니면 돌기가 돼 있거나 이런 건 아예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터치의 감이 어떠냐 하는 것들만 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오퍼의 패딩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울트라처럼 이 제품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실제 이제 착화했을 때 반응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킹이 과거에 뭐 이제 푸마에서도 에우제베가 신고 마라도나도 신고 뭐 요한 크루이프도 신고 했던 모델이다 뭐 하지만 지금은 뭐 이제 그 뭐 네이마르가 우선 안 신고 휴처를 신고 하니까 사실 이 제품을 신는 선수가 지금 뭐 유명 선수 중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몇몇 선수가 신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옛날의 위상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선택한 신발 이런 개념은 이제 좀 아니어서 푸마가 위상이 이 킹이라는 제품이 푸마 쪽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푸마 축구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뭐 이 인조 가죽으로 나온 버전도 뭐 수집을 하시는 분한테는 어쨌든 첫 번째 푸마가 천연 가죽을 버리고 만든 첫 번째 축구화 인조 가죽 축구화라는 점에서 컬렉션의 가치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얼티메이트 3대 시리즈 그러니까 뭐 퓨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울트라 하고 이 킹 근데 저는 이제 킹 까만게 이렇게 이제 흰색 런칭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이제 까만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까만색이 나오게 되면 뭐 무조건 구입해서 일단은 하나는 소장을 해야겠다 하는 욕심이 들긴 합니다. 신발 자체가 뭐 엄청나게 우리가 제가 사용 주로 하는 좋아하는 천연 캥거루 가죽의 자연스러운 느낌은 없고 인위적인 그 밀착 이런 구조긴 하지만 그러나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밴드 타입의 턱리스를 지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착화 장시간 착화해서 발의 저림 자체가 없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발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신고 지금 낮은 포지션에서 보여드리는 게 슈즈를 선택하실 때 이 발볼의 그 폭 여기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길이 신었을 때 길이감 여기가 지금 전혀 안 남죠. 엄지발가락 쪽만 두 번째 발가락 제일 길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딱 다 있고 엄지 쪽만 살짝 남는 정도인데 이렇게 길이와 발볼이 동시에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신발들을 선택을 하시라 구입하실 때 체크를 잘 해보시고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신으면 뭐 너무 이렇게 딱 맞게 신으면 멍들지 않냐 그러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지금 길이 딱 맞고 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킹을 선택하실 분들은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